특별하게 단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제가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네. 뭐 레지던트 트레이닝도 다 하고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도 따고 대학병원에서 이제 교수로 있다가 교수 있으면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수술 실기나 의학적 지식을 조금 더 최첨단의 의료 환경에서 네.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미국 국가 의사 고시를 공부하고 네.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진료를 하던 중에 보스턴 하버드 병원에 있을 때 그 네. 병원이랑 이제 콜롬비아랑 뭐 연계가 있어서 매년 이제 교수랑 레지던트랑 헤어지고 이제 봉사를 가더라고요. 네. 최첨단의 의료 환경에서 한번 진료를 하고 싶다. 그래서 네.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가게 된 봉사 활동에서 어떻게 보면 낙후된 지역에서 네. 오히려 나의 수기가 더 필요한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되고 그때 2014년도에 미국에 있는 국영의 의사의 사무소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2016년 5월에 IT 네. 가셨잖아요. 네. 그때 어떤 생각이 16년도가 어떤 연도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 4년 정도 진료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는 시기였어요. 네. 그때 이제 진료적으로 공백기가 가능하게 돼서 그때 이제 국영의 의사의 미션 활동을 가게 된 거죠. 네. 그때 어떤 생각이 드지? 아무래도 좀 머릿속으로 생각하신 거하고 현장에 직접 맞닥뜨렸을 때 네. 조금 생각과 다른 점도 있었을 것 같고요. 국영의 의사에는 이제 실제 그 인력을 그쪽에 파견하기 전에 브리핑이라고 해가지고는 미션에 이제 상황을 굉장히 많은 정보를 받습니다. 가게 되면 대부분 어떤 환자들이 있고 어떤 수술을 하게 되고 수술적 환경은 어떻고 도와주는 사람들은 어떻고 이런 브리핑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브리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면으로는 괜찮았고 국영의 의사랑 이제 일하게 되면 뭔가 환경적인 면으로 굉장히 힘들 것이다. 뭐 먹는 거 뭐 숙식 자는 거 뭐 이런 거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다국적의 팀 여러 이제 유럽 국가 또 뭐 아시아 뭐 이런 북미 남미 여러 국가에서 온 다국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같이 일을 한다는 자체 그 의견을 맞춰가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네. I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총상이나 뭐 자상, 뭐 교통사고 이렇게 수상을 당하고 오신 분들을 이제 성형외과적으로 재건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굉장히 다른 과 선생님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뭐 정형외과 선생님, 외과 선생님, 같은 수술장에 서전 외과 의사는 그 배에 이제 캡틴, 선장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 수술팀을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같이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수술장에 이제 선장이 두 명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둘 사이의 조율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바로 7월에 나이지리아로 가셨잖아요. 네. 바로 가신 겁니까? 한국에 안 들어오시고? 아, 그렇진 않고 네. 사실은 나이지리아 미션은 계획이 없었어요. IT에서 한 달 정도 이제 봉사를 하고 우리가 미션을 가기 전에 그 현장의 상황을 알려주는 브리핑의 과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브리핑의 과정이 있고 다녀오면은 디브리핑의 과정이 있습니다. 디브리핑은 어떠냐면 아 내가 이번에 활동을 갔다 왔더니 실제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 앞으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과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디브리핑을 하러 왔는데 그 사무소에서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게 사실은 지금 안면 재건을 할 수 있는 성형외과 의사가 급하게 필요한 미션이 있다. 네. 그게 나이지리아의 노마 미션이었어요. 네. 네. 노마 프로젝트는 1년에 4번 국영의 의사에 의해서 수술팀을 보내게 되는데 네. 아마 그때 이제 다음 달에 갈 팀에 성형외과 의사가 개인적으로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네. 못 가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수술팀은 성형외과 의사, 구강 안암며 외과 의사, 마취과 의사 그렇게 의사 3명이 한 팀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성형외과 의사가 못 가면 이제 그 달의 프로젝트는 이제 못 가게 되는 거니까 아주 급하게 찾는 상황이어서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사실 제가 한국에 돌아오는 시간이 조금 아직도 남아 있었을 때였어요. 네. 그래서 갈 수 있게 됐죠. 그래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그 다음 미션 바로 갔던 것 같아요.
농합병이라는 게 얼굴이 네. 높고 이런 네. 굉장히 치료하기 어려운 병인데 네. 그쪽은 치료할 수 있는 네. 치료 잘할 수 있는 환경도 어렵고 네. 그럴 텐데 네. 좀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죠. 아, 여러 가지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경없는 의사가 의사를 보낼 때는 무조건 보내는 게 아니라 네. 이 의사가 어떤 술기를 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하고 보냅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국내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뭘 하던 상태였냐면 두경부 종양. 그러니까 네. 얼굴과 목에 암이 생기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혀암이 생기면 혀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제거가 없으면 뭐 씹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으니까 다른 몸의 부위에서 조직을 가져와서 이제 혀를 만드는 그런 재건 수술을 했는데 네. 사실 농마의 재건 수술과 굉장히 유사해요. 왜냐하면 이제 두경부 암 제거는 암이 생겨서 암을 제거하고 나서 결손이 생기는 거고 노마는 이제 염증으로 인해서 조직이 녹아내려서 결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런 제가 두경부 암 재건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노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는데 네. 실제로 노마는 예전에는 뭐 중세에는 뭐 유럽에도 있었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아시아권에서도 있었던 병이지만 현재는 지금 뭐 워낙에 이제 의료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고 또 위생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사하라, 아프리카 네. 사하라 사막 남부 쪽에서만 있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는 그 병을 치료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의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노마 프로젝트에서 국경없는 의사회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실제로 이 노마병을 일으키는 균은 어떤 균인지 어떤 항생제가 가장 효과가 있는지 수술적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워낙에 희귀하고 그걸 치료할 네. 수 있는 의사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스터디도 같이 하고 있고 이렇게 한번 노마 프로젝트에 다녀오게 되면은 그 노마 프로젝트 풀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경험이 있는 의사로서 다음에 지원할 때도 이제 다시 지원할 수 있고 이런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지역이 네. 가져지고 굉장히 네. 위험한 데인데 그때는 어떠셨나요? 아, 그 16년도에 두 개의 미션을 마치고 네네.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한국에서 진료를 하다가 2018년도에 가자지구에 이제 미션을 가게 됐는데 네. 가자지구는 세상에서 가장 큰 감옥이라고 해요. 크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제 뭐 너비가 한 6에서 한 12km, 길이가 한 41km 해가지고 이렇게 띠 모양이라서 가자 스트립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이제 이스라엘군이 쭉 이제 담장을 쳐서 막아놓고 있어요. 네. 우리가 사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비교하면은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제 사실 어떻게 무력적으로 대항할 방법이 별로 없고 네. 또 이제 대부분 이제 젊은 남성분들이 이제 금요일이 되면은 그리고 쭉 가자 지구에 쳐져 있는 담으로 가서 이제 시위를 합니다. 시위를 하면은 이스라엘군이 총으로 이제 겨누게 되는데 저도 이제 처음 알았던 게 뭐냐면 대부분 총상이 요 무릎 아래의 총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스나이퍼가 그렇게 맞히게 되면은 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머리나 가슴, 뭐 복부 이런 데를 맞추지 않고 왜 무릎 아래를 맞출까 이제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한 명 한 명을 이제 사망시키는 것보다 네. 한 명을 불구로 만들면 옆에서 두 명이 이제 부축을 해줘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총알로 더 큰 전력 손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자지구에 있는 한 달 동안은 정말 비슷한 수술을 계속했어요. 네. 대부분이 젊은 남자 무릎 아래 총상. 현장에 안 간 사람 있어서 한 번. 한 사람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굉장히 중독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가요? 의사로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진료하다 보면은 수술 결과에 만족하시고 감사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단지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뿐이죠. 환자는 진료에 대한 비용을 내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맞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이제 내가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잊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활동을 가게 되면 내가 의사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술기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도와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거를 봤을 때
사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직업을 가짐으로써 갖는 이제 보람이나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션을 다녀오시면 또 가고 싶고 물론 힘들고 일이 많고 하지만 그래도 또 가고 싶은 그런 중독이 거기서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만났던 환자가 기억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어떤 환자? 제가 볼 때 국경론 의사 활동가 분들은 뭐 누구나 다 첫 번째 환자는 다 기억할 것 같아요. 아이티에 딱 갔을 때 가만 이제 숙소에 딱 놓자마자 병원에 이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응급 환자가 있어서 그 환자가 어떤 환자였냐면 이 대퇴부 쪽에 이제 총상을 입은 환자였는데 대퇴에 있는 큰 혈관이 이제 총상으로 인해서 파열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혈관을 잇지 못하면 이 이하로 이제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이제 절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저는 사실 성형외과 의사니까 제가 사람의 목숨을 다루거나 저의 수술 결과로 사람 죽고 살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게 성형외과 영역에서는 이제 사지 절단이죠. 저희가 가능한 한 제일 맞고 싶은 것이 그분 이제 대퇴 동맥을 이제 미션 첫날 연결해 드리고 워낙에 이제 수상이 컸기 때문에 거의 제가 미션이 끝날 때까지 병원에 계셨는데 제가 맨날 이제 아침에 병원에 가면 확인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눌러봐요. 피가 통하나 안 통하나. 여기가 이제 잘 이어져서 끝까지 이제 피가 가면 엄지발가락에 피가 가는 게 잘 보일 거 아니에요. 매일 이제 그걸 확인하는 걸로 하루를 시작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국경원 의사회 참여하시기 전하고 참여한 이후에 수술 과정 달라졌다고 생각되신 점은 어떤 점이 있으신가요? 제가 달라진 거요? 뭐. 국경원 의사회와 일하면서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적구나라는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술을 하는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거는 환자 한 명, 한 명. 만 좋아지게 할 수 있잖아요. 수술 한 번에 한 명만 좋아지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국제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래서 이제 저보다 더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거는 스케일이 틀린 거죠.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더 큰 스케일의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니까 제가 변한 게 있다면 저는 이제 제가 가슴 재건을 하니까 그런 유방암 환우 단체들 젊은 여성들 유방암 정기검진을 독려하는 그런 단체 아니면 제가 또 성소수자분들 수술하니까 그런 성소수자분들을 위한 인권단체 그래서 꼭 제가 수술방에서만 환자를 돕는 게 아니라 병원 밖에서 그런 단체를 통해서 환자를 도와야 나는 한 명 한 명 수술하는 것만 하지만 그런 단체를 도움으로써 그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게 저를 변화시킨 것 같아요. 단지 수술적으로 환자분들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국경원 의사회와 일하면서 더 큰 시야로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서 그 환자분들이 속한 환자군을 돕는 사회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됐다는 거 그게 변화인 것 같습니다.